추사 선생과 소동파 선생은 밀접하게 소동파 선생님에 대해서 추사 선생이 흠모했죠. 추사 선생님의 역작품 세계 속에는 정신 안에 항상 소동파 선생이 계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추사와 소동파가 지역적으로 하이난과 서귀포, 제주도하고 유사성이 있죠. 비슷하죠. 서로 유배하고 여기서 예술을 혼을 불태웠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서 지난번에 제가 하이난성에 갔을 때 보니까 소동파 축제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동파 문물전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거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추사도 소동파에 대한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활동을 제주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마침 상백 선생이 그걸 주도해요. 그래서 저도 도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그 작가들이라는 것도 소동파 선생님에 대해 추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들 흠모하고 공부 같이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가들도 한국의 에이스 작가들, 중국에 온 작가들도 에이스 작가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동파 선생하고 추사 선생이 가까운 것처럼 한국에 있는 작가와 중국에 있는 작가가 서로 가까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양국의 우호도 같이 증진되고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 중국 작품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많이 봅니다. 보고 배웁니다. 한국 작가들도 나중에 알릴 수 있으면은 많은 서로 교류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一代一代的艺术家之间呢，不断的进行一些个艺术方面的切磋啊，为两国人民呢这个增进友谊啊起到了巨大的推动作用。我们总领馆呢在这方面呢也非常注重挖掘这些两国之间的这个文化的共同点啊相似点。 期待着呢，通过这些活动，增进两国人民、艺术家或者是青少年之间更深入的了解。